2016년 9월 12일 경상북도 경주에서는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도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1454년 전남 해남에서 규모 6.0으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했고 1643년 울산에서는 최소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고 1681년 6월 12일에는 강원도 양양 삼척에서 최소 규모 7.5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결코 대한민국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나무위키에서는 동아시아권의 이웃국가인 중국, 일본이 핵심 지진대 지역에 있어 지진이 잦은 것과 달리 한국에는 지진이 별로 없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지진대 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거지 지진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진을 느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침착해야죠. 만약 집안에서 지진을 느꼈을 경우에는 최우선으로 탁자나 책상 아래로 숨어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출입문을 확보하고 가스 밸브를 잠그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출입문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최악의 상황 시 탈출을 쉽게 만들고 가스레인지나 가스 밸브를 잠가야 하는 이유는 지진 후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2차 피해가 염려되는 전자레인지나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끄셔야 합니다. 진동이 심해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리해서 전기와 가스를 차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진은 길어봤자 2분 정도고 전기와 가스는 진동이 잠시 소강상태일 때 차단하시고 만약 불이 나거나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피해 대다수는 떨어지는 물건에 맞아 머리를 다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 책상 밑에 숨는 게 제일 좋죠. 숨으면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책상 다리 등으로 지탱하셔야 더 안전합니다. 만약 책상이 없다면 침대나 소파 등에 숨고 이것도 없으면 가방이나 쿠션 등으로 머리를 감싸셔야 합니다. 그리고 발밑이 아니라 머리 위를 조심하셔야 하고 영화나 만화, 게임에서 땅이 갈라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동안 밖으로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다가 건물의 간판이나 고층의 유리창에 맞아 심하게 다칠 수 있고 흔들리는 지면 위에서 급하게 달리다가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건물이 내진 설계가 미비하다고 가만히 있다가 건물이 무너진다는 루머를 믿지 마셔야 합니다. 일단 비상통로 먼저 확인하시고 확보하고 진동이 잦아들면 신속히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2005년 이후에 건축된 건물들은 3층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들은 모두 내진 설계가 의무적으로 되어 있으니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외출 중이라면 낙하물에 다칠 위험이 있으니 최대한 빨리 넓은 공터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운동장, 광장, 공원 뭐든 상관없습니다. 넓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곳이면 됩니다. 물론 이동 중에 낙하물에 다칠 수 있으니까 쿠션이나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물로부터 멀리 길 가운데로 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를 운전 중이라면 구조대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갓길에 차를 세우고 넓은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지진 직후 손상을 입은 건물 주변에는 접근을 자제하고 내부에 있으면 주변을 최대한 건드리지 말고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외부로 탈출했는데 근처에 공터가 없다면 근처 지하철역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하철 기준 1호선부터 4호선을 제외하고는 웬만한 지진에 버틸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더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소방서나 경찰에 신고하는 행위는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구조대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전화를 자제해주셔야 합니다. 단, 진짜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진짜 따로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절대로 타면 안됩니다. 단, 엘리베이터에 있는 경우라면 즉시 가까운 층을 눌러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죠. 다른 자연재해보다는 예방하기 힘든 편이지만 충분히 지진이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소화기나 구급용품을 항시 갖춰놓는 게 중요합니다. 더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보다 여러분의 생명입니다.